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우입니다. 오늘은 꽃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길 정철우. 그 길이 꽃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당신은 맨발로 갔습니다. 남들도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이정표도 쉴 곳도 없지만 앞만 보고 갔습니다. 식은 도시락에 차가운 수돗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도 못하면서 들려오는 경고음 소리에 눈물도 잊어버리고 하얀 밥을 지새웁니다. 봄도 온지도 꽃도 핀지도 모르고 하얀 감옥에 갇혀 이마에 반창고가 훈장이 되어 형광등에 반짝입니다. 그 길, 꽃이 없다지만 당신이 가는 길, 그 길이 꽃길입니다. 당신이 꽃이니까요. 네, 오늘은 꽃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